명준재, 명준재 오른발 슛! 골키퍼 정수. 첫 번째 유효 슈팅이 명준재 발끝에서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은 약간 좀 접촉이 있었어요. 요. 아. 이제 잘 잡았는데 그 이후에 유인수 선수였죠? 예, 접촉이 생겼네요. 네. 여기서 예, 유인수 선수가 조금 무리하게 접촉이 됐는데 왼쪽 네. 팔 뒤댔는데 왼쪽 네. 팔 뒤꿈치예요. 네. 근데 정민기 선수가 부상이면 네. 사실은 이제 백업 골키퍼도 있긴 합니다. 막 큰일이에요. 왜냐면 네. 거의 대체적으로 정민기 골키퍼가 29경기 출장이니까 그렇죠. 상당히 안정성을 갖고 있었는데 네. 자, 뜻하지 않은 또 혹시 부상 교체를 써야 된다면 정말 안양 입장에서는 큰일인데요. 그렇죠. 네. 네. 자, 지금 이 골키퍼가 부상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.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. 그렇습니다. 표정 봐서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. 네, 뛸 수 있다는 네. 사인이 들어오고 있어요. 네, 다행이네요. 네. 네. 아마 지금 정민기 선수 부친이 이 경기를 아마 보시겠죠? 매번 네. 네, 그렇죠. 지켜보시겠죠. 아빠가 그랬을 거예요. 야, 엄살 피지 마, 빨리 일어나.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네요. 네. 자, 어쨌든 선수들이 이 경기 승점 3점이 갖는 의미가 여태까지 경기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. 그렇죠. 예. 자, 그러니까 이제 자 팔꿈치 가격이 있었는데 지금 일어난 거 보니까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. 네. 예. 다행입니다. 유인수 선수도 네. 미안하다라는 표시를 했고요. 정민기 선수도 오른손을 들어서 괜찮다라고 그렇죠. 양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.